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토요일인 12월 29일인데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주말의 암호화폐 시장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시장 상황 코인 360 페이지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인 360 페이지 살펴보시면요. 반등 모멘텀을 되찾고 반가운 시장 상황이 연출된 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 코인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렇게 톱10 코인들 모두 초록빛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과 이오스 라이트코인이 짙은 초록빛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빛을 도로 탈환한 시장 상황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 자세한 수치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비트코인 단기 랠리 기조에 반등하면서 3,80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다시금 3,900달러를 회복하면서 현재 3,92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 비트코인부터 7위 라이트코인까지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후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틀면서 반가운 그래프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톱10 코인들 모두 강보합세로 돌아선 가운데 10위권 밖에서도 좀처럼 빨간불을 찾기 힘든데요. USD 코인과 트루 USD 코인 등이 빨간불을 켜고 그 외에는 모두 반가운 강보합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각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319억 달러 기록하면서 몸집 불려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1.9%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로 넘어가시면요. 오늘은 거래소 시장 상황도 호황입니다. 상위 10위 거래소 모두 초록불을 켠 가운데 1위 바이낸스가 이렇게 약 27%의 상승세로 몸집 불려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OKEX가 23.29%, 호흡이가 약 13%가량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거래량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 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약 112%의 무서운 기세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10위권 안팎으로 진입하며 9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제 빗썸에서의 순위도 살펴보시죠. 빗썸에서도 역시 반가운 상승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약 4%대의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430선을 회복하고 431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모두 줄줄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또 라이트코인, 에이다 등이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빗썸에선 보시다시피 하락세 코인을 좀처럼 찾기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서 살펴보시죠. 업비트의 상황도 나아졌을까요?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 430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역시 430만원 선을 회복하고 전일 대비 약 4.49% 오른 가격입니다. 업비트도 빗썸처럼 반가운 상승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톱10 코인들 모두 강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엔도르, 이오스, 에이다, 세타 토큰 등이 두 자릿수대의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주요 이슈는 2018년의 마지막 주말장인 만큼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힘겨웠던 한 해였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닷컴 기사와 함께 시장의 1년의 흐름 살펴보시죠. 기사에 따르면 2018년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작년 2017년의 암호화폐 시장과는 정반대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톱10 코인의 가격은 비슷한 시기인 현재와 크게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 중 가장 큰 대장 코인의 비트코인은
2017년 말 이후 순자산의 4분의 3가량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선 그 원인을 한국 정부의 규제, ICO, ETF 승인 연기 등을 꼽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올해 초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보여준 이 규제 패턴은 중국 인민은행과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버블이 심각했던 한국에서는 ICO 전면 금지와 신규 거래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ICO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텍사스 주분산 은행이 어라이즈 뱅크라고 불리는 분산화된 암호화폐 은행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린 점을 꼽으면서 ICO의 첫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는데요.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2017년에 ICO가 이미 실패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2018년 한 해에도 ICO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규제들이 뒤따랐습니다. 다음으로 ETF 승인 연기를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 원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 7월 CBOE가 비트코인 기반 바네크 솔리드엑스 ETF를 신청했으나 결정을 연기했고 NYSE 아카가 제출한 5개의 비트코인 관련 ETF 승인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포크 전쟁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포크 전쟁을 계기로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가 30% 정도 감소했으며 몇몇 하위 업체들이 포크워에 참여하면서 비트를 덤핑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또 내려가는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곤두박질 친 것도 바로 이 시점인데요. 네, 이렇게 기사에서는 2018년 한 해의 이슈들을 다루면서 다가올 2019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재밌어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12월 말 들어서 훨씬 나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9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결코 절망적인 하루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가 EOS 파생 상품을 출시하며 파생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후오비가 EOS의 파생 상품 계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후오비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EOS 파생 상품 계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오비 측은 또 EOS 파생 상품 계약에서 레버리지를 20배 가까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달 초 몰타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OKEX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파생 상품인 비트코인 퍼페추얼 스왑을 출시했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더리움 기반 퍼페추얼 스왑 상품도 지난 26일 출시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 퍼페추얼 스왑 상품은 사용자들이 해당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나 가격 방향에 대해 추측할 수 있게 해줘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위한 기회 범위가 넓은 게 그 특징인데요. OKEX는 이더리움 스왑 상품을 통해 최대 40배의 레버리지를 지원하고 주요 거래소의 이더리움과 미국 달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간의 동등한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OKEX는 이더리움 외에도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와 SV에 대한 수합 상품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 국가 이탈리아의 소식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꾸준한 국가적 관심을 표현해온 이탈리아가 블록체인 국가 노선을 이끌 30인의 전문가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9월 말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가입하며 블록체인 관련 범국가적 전략을 세웠었는데요. 이탈리아의 경제부처는 비즈니스, 학술연구, 컴퓨터과학 및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표하면서 해당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본국의 최우선 과제는 분산 원장 기술인 DLT와 블록체인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여러 기사 소식이었고요. 이제 선물 가격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2월 선물 가격은 약 9% 오른 3,860선에 마감하고 있고요. 이어서 CME 거래소의 경우 약 4%가량 오른 3,695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등락을 오고 가며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애태우기도 하고 연말 랠리에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던 암호화폐 시장. 다시금 이렇게 초록불을 키우면서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각의 코인 360 페이지, 이렇게 다가오는 2019년 연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